흑마마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메일옥션에 회원 가입하시면 법원 경매 물건을 무료로 볼 수 있어요. 메일옥션 어플도 있답니다. 많이 등록해주세요. 자,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물건은 자 충청남도 당진시 용현동 865-5번지입니다. 자 2020타경 3500번 자 물건번호 1번입니다. 네,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진행을 하고요. 자 4월 20일 날 2021년 4월 20일 날 화요일 10시 예 서산지원에서 진행합니다. 자 이 물건은 단독주택이고요. 가격은 감정가 1억 2816만 9천원 지금 한번 유찰돼서 8971만 8천원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. 8971만 8천원요. 자 그러면 10%의 보증금 897만 1,800원 예, 수표로 한 장 준비해 주시고요. 자, 이 물건 지금 보시다시피 1층과 2층으로 나누어져 있는 네, 단독주택입니다. 자, 토지 면적은 아까 제가 45평, 건물 면적은 지금 18평, 예, 그 다음에 제시외로 37평이 있어요. 제가 그거는 좀 설명을 다시 또 드릴게요. 자, 이 물건은 용현12마을회관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요. 주위에는 농경지, 그 다음에 주택, 예, 그 다음에 본권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해서, 예, 제반 교통 상황은 나쁘지 않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자, 이용 상태는 지금 주택으로 제가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. 네, 그래서 위생 급배수 설비, 난방 설비 다 되어 있습니다. 여기는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. 그 다음에 벽돌 구조로 되어 있는, 예, 콘크리트조로 지어져 있습니다. 자, 이 물건은 2009년도에 지은 물건이에요. 용현동 865-5, 대지로 37평, 그 다음에 용현동 866-18 대지로 계획관리지역이고 8평 정도가 이렇게 두 필지로 나뉘어져 있고요. 2층의 주택이 22평. 예. 1층은 그냥 단층으로 18평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현관이랑 다용도실 그 다음에 2층의 주택은 다 제시외로 되어 있는데 경매 가격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 물건 1층과 2층에 다 세입자들이 살고 있어요. 2층에는 보증금 3,000만 원, 1층에도 보증금 3,000만 원으로 세입자들이 살고는 있는데 다 지금 후순위 세입자여서 낙찰 받으시는 분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. 등기부상에도 다 소멸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실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.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그냥 도로가에 있어서 진출입 하시는 데 나쁘진 않고 1층과 2층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. 예. 어쨌든 그 세입자가 보증금을 좀 다 못 받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, 복마마에게 의뢰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을 따로 주십시오. 네, 현장 다녀와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